요즘 진짜 여행 릴스가 대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촬영할 때 보통 세로 촬영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게 고정되기도 되게 어렵고 쉽게 떨어져서 세로 촬영이 어려웠는데 이거 유비서를 지원받아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고정도 잘 되고 되게 간편하고 쉽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더 릴스 찍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유비서랑 스마트폰 조합으로 제가 찍을 수 있는 릴스들을 쭉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근에 인스타그램 릴스 하나로 지금 현재 10만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있고 오늘은 저희 또 릴스 하나로 4만 팔로워까지 이렇게 떡상을 하신 감독님이랑 여행 릴스를 찍는 방법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준비물을 소개를 해보면 짠!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유비서는 입문 유튜버에게 필요한 필수템만 담은 스타터 키트예요. 기획 노트, 지향성 마이크, 마운트, 삼각대 옵션으로 조명이나 젠더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지금 바로 캄보디아로 순간 이동해볼게요. 썸 이번 팁은 그 첫 번째 팁이랑 비슷하긴 한데 아 나는 좀 촉떡이 나오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카메라 앵글을 발로 가려주시면 돼요. 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릴스들이 다 이것만으로 사용했다는 게 혹시 실화입니까? 일단 제가 이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이 샴푸를 추천하는 이유가 이게 입문자나 초보자들한테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휴대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제가 오늘 이 가방을 들고 왔는데 여기에 그냥 이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챙겨오려면 되게 무거워가지고 저는 장비를 좀 최소화하는 편인데 이게 가볍다 보니까 그냥 여행 영상 할 때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게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장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구성품 안에 이렇게 마이크, 조명, 삼각대, 그리고 연결할 수 있는 잭까지 다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것만 사시면 그냥 검색을 해볼 필요도 없고 제가 이거는 직접 제품을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퀄리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가성비가 정말 좋다는 거는 진짜 진심으로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장점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 첫 번째로 삼각대는 여러분 이거 진짜 가볍고요. 흔들림이 많이 없고 그리고 저희 보통 릴스는 세로로 촬영을 하시잖아요. 이게 세로 영상에도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이크는요. 여러분 이거 마이크 충전식이 아니라서 충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여행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촬영할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수음을 다 잡아주다 보니까 여행 영상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조명은요. 이거는 충전식이긴 한데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고 이게 밝기 조절이 되는 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조명은 상당히 무거워요. 근데 이거는 이 조명은 가벼워서 되게 스마트폰 하나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더가 이렇게 두 개가 오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카메라에 착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또 이런 휴대성이 있고요. 이거는 아이폰 젠더를 따로 이렇게 끼운 건데 이 아이폰 젠더를 사면 아이폰으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서 그냥 이 구성 하나로 가성비가 너무 좋고 활용도가 높다는 게 진짜 강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은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더보기란이랑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릴스로 여행의 추억도 남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꿀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